요거 지금 우리 저기 수원 그 삼성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. 그죠? 예, 삼성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데죠? 예, 자, 삼성전자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. 요 지금 분당역, 망포역하고 가까워요. 역세권 아파트예요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. 자, 요거 지금 분양받으신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? 얼마 안 네, 됐어요. 요거 아직은 거래가 안 되지 않나요? 안 돼. 10월 1일에 저 전매 기간이에요. 이달 10월에요?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은데, 일단은 주변 시세보다는 우리 아버님이 싸게 사셨을 거예요. 그죠? 주변 시세보다는 한 5천 정도 싸게 사셨거든요. 그래요? 예, 그래서 전매가 풀리게 되면 피가 좀 붙을 거예요. 그래요? 예, 그리고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. 한 1년에서 2년 정도 더 지켜보세요. 보시다가 저는 이제 입주하기 전에 가격이 좀 오르잖아요? 그럼 매도하시는 걸로 좀 권하고 싶어요. 그때 가서 예. 그래서, 목표가는 얼마 정도, 이거 얼마에 분양받으셨죠? 분양을 얼마에 했냐고요? 예, 얼마에 받으셨어요? 그게요? 예. 한 25평인데 한 3억이 조금 돼요. 3억 조금 안 되게? 예, 저는, 300대요. 한 네, 300 정도 지금 되는 것 3억대 한 중반까지는 전 보거든요. 같아요. 그래요? 네네. 그래서 이제 고기 3억 한 6천 정도 때까지 정도 되면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제가 여기를 조금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. 지역적으로 봤을 때, 요 남부 쪽 있죠? 수원 남부. 수원 남부 쪽이 좀 동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. 동탄. 네, 동탄에서 뭐 거리가 뭐 멀다 멀멀수 있고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거든요.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, 이 동탄 같은 경우가 11만 가구 아파트가 지금 공급이 돼요. 근데 지금까지는 한 4만 가구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거든요. 4만 조금 넘게. 그러니까 앞으로도 5, 6만 가구 이상이 더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요. 예정이죠. 공급될 예정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 지금까지는 분양가가 조금 싸다 보니까 그래도 피가 붙었거든요. 근데 앞으로 이제 공급이 지속적이면 그 피도 조금 약간 낮아질 수 있고 공급가가 올라가면서 공급 과잉으로 주변 아파트 가격을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영향을 수원도 역시 받을 수가 있어요. 광교 정도면 괜찮겠지만 수원 남부 쪽은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끝까지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지켜보시다가 피가 좀 어느 정도 붙었을 때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전망은 뭐 그냥 그러네요, 그러면. 아, 전망은 일단 피가 붙을 거니까 일단 전망은 좋죠. 근데 그래요?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하시고 조금 더 안전한 상품 있잖아요, 부동산 쪽으로. 그런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